오늘의 시그널은 한미약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제약바이오 중에 루닛이나 뷰노 같은 그런 인공지능 제약바이오 쪽만 지금 가고 있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큰 움직임이 없고요. 알테오젠이나 레고캠바이오 같은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술 수출로 새로운 어떤 그 옵션을 제시한 그 기업들도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전통적인 제약사 쪽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전통적인 제약사가 사실 형님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 나온 바이오 업체가 이제 아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형과 아우가 아우러져서 어떤 콜라보레이션, 그쵸? 제약업체가 바이오 회사의 어떤 기술을 수입해가지고 공정을 어떤 저기 조정해가지고 새롭게 기술 수출을 또 하던가, 아니면 바이오 업체가 더 커서 제약업체의 부분을 인수하던가, 이런 합종 연행이라던가 콜라보레이션이라던가 융합, 이런 시대인데, 결국에 그러면은 이 지금 바이오가 침체되어 있는 이 가운데 큰 형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 중에서 결국 기대할 건 누구냐? 유한양행, 대웅, 한미약품밖에 없다. 지금 예를 들어 대웅의 주가를 보세요. 나보타 이후에 거기에 너무 쏠린 나머지 사실 좋은 그 포트폴리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에 다 얽히니까 지금 주가가 20년선 이탈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20년선 이탈하면 LG 생활건강도 지금 20년선을 위태위태 찌르고 있거든요. 20년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초장기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종근당도 마찬가지죠. 종근당도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데서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밖에 없는 건데, 유한양행은 지금 항암제 쪽으로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한미약품은 지금 기대가 되는 게 나시입니다. 나시.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야, 너 뭐 그 간 때문이 야, 그 차두리 선수인가 그 광고하잖아요. 근데 보통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 간약을 먹는데, 왜 그러면 술이 간에 지금 굉장히 독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나시라는 거는 알코올 섭취랑 무관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전혀 섭취하는 알코올은 나는 한 방울도 나는 술을 입에 냄새만 맡아도 취하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는다. 이 사람도 간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통곡할 노릇이죠. 간에 쌓인 지방 등으로 간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술 습관이랑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제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유한양행도 하고 있지만 지금 개발 중이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렉라자 타그리소를 깨기 위해서 렉라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한미약품이 지금 나시 신약 후보물질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 이거는 단독 개발 중이고요. 랩스 트리플이니까 세 개가 뭔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랩스 듀얼 아고니스트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듀얼은 두 개겠죠. 이 랩스 듀얼 아고니스트는 다국적 제약사에 수출을 했고요.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는 혼자 단독 개발하고 있어요. 왜 이걸 또 투트랙으로 나누는지 사실 한미약품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죠. 한미약품이 단독으로 기술 수출을 정말 열어올리면서 15년도에 정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제약사를 갖는다 꿈을 갖고 올랐었을 때 그 뒤에 기술 반환을 다 당했잖아요. 그 뒤로 취한 게 뭔가요? 너무 유명한 회사에다만 하지 말자 해서 작은 회사들. 왜냐면 그 회사는 그거 아니면은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거 아니면 하더라도 내가 단독으로 하는 거랑 같이 병용으로 하는 거. 이렇게 약간 분산한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너무나 그 어떤 원샷 원킬에 의존을 하다가 이제 그 두려운 나머지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이랑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하는 GLP-1,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 촉진 항염증 작용하는 GIP 수용체 동시 활성화, 요 세 개를 동시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 작용하는 바이오 신약이어서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입니다. 랩스는 한미약품의 고유 기술이에요. 거기서 항상 그래서 랩스 기술을 했다고 해서 랩스를 앞에 붙이는 거고, FDA가 2022년 7월에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나시 치료를 위한 패스트 트랙 개발 의약품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허가 단계에서 굉장히 빨리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랩스 듀얼 아고니스트는 이것도 굴곡이 있었어요. 2015년에 얀센의 1조 600억 원, 물론 다 받은 건 아니고 총 캐시가 1조 600억 원이 들어올 계약이었는데 2019년에 권리를 또 반환당해요. 이게 바로 2015년 그 일이에요. 아까 말한 2015년 이후에 8개를 몽땅 반환당한 것 중에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이 굴곡의 역사.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중꺾마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다시 계속 기술 수출을 두들겨서 2020년 8월 달에 이번엔 얀센이 아니라 미국의 머크가 가져갑니다. 1조 원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진행 단계는 머크가 합니다. 머크가 진행을 할 때마다 이 지금 마일스톤을 한미약품에 꽂아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단독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듀얼 아고니스트에서 머크가 진행을 빨리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 마일스톤이 떨어지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머크가 주도한 글로벌 EA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EA상 결과는 곧 하반기에 나오고요. 하반기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EB상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3상 진입 단계까지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지금 옛날과는 다르게 옛날의 실패를 딛고 이렇게 여러 분야로 풀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약간 강약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성공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옛날에는 한미약품 간판을 달고 모든 걸 하려고 하다가 그런 좌절을 맛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경험치가 쌓였죠. 이미 그게 8, 9년이 지났고 이제는 좀 한미약품이 그런 어떤 뭐 등에 뭐 힘을 빌린다거나 어떤 누구의 등에 업어서든 어쨌든 가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률은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한미약품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술적으로도 뭔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무르익었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상태죠. 네. 지금 장기동 평균선에서 죄다 밀집했어요. 이게 언젠가는 풀릴 건데 지금 막 뚫으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벗어난다고 하면은 드디어 이 올가맨 우리의 인생처럼 꼬여버린 그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 우리도 굉장히 그 저기가 오잖아요. 인생의 어떤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야 될 지금 기술적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 차트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